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, 성지가 좋다. 나일강을 건너 도착한 곳, 아스완의 동편. 아스완에서 가장 큰 섬이자 신성한 섬인 엘레판틴 섬. 5세기경 유대인들의 신전과 성소가 있었다는 이곳은 어떤 모습일까요?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의 시작을 알린 아스완 채석장까지. 이집트 나일강을 따라서 그 현장, 아스완 동편으로 지금 떠나봅니다.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일강의 동편, 이 엘리판틴 섬과 이 채석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머물렀던 이 아스완의 나일강 서편의 이 숙소에서 이렇게 바로 배가 있어요. 이 나일강이 큰 강이지만 이 아스완에서는 이 나일강과 나일강의 서편과 동편을 오가는 이 배가 마치 뭐 시내버스 타듯이 이렇게 쉽고요. 특히 나일강 하게 되면은 이제 펠루카라고 하는 이 전통 배잖아요. 이 나일강을 흐르는 이 엘리판틴 섬은 나일강의 이 아스완 지역 11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. 바로 이 섬에 이 주전 4, 5세기경에 유대인의 이 성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. 그렇죠. 자, 이제 이 동편에서 이 나일강을 오가는 이 배들이 굉장히 이 보편적으로 이 많고요. 엘리판틴 섬을 오가는 이 나일강의 전통 보트 펠루카입니다. 네. 예, 우리가 이제 단체로 성지순례로 가게 되면 아마 꼭 타게 되는 펠루카 이 배고요.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도추로 고대로부터 오가던 그 배가 지금 이 관광객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고요. 가시게 되면 꼭 한번 타보시기를 바라고요. 특히 신기합니다. 이렇게 이 도추로 이렇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 상류로 하류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는 섬을 오가는 그런 그 교통이 있다가는 것이고, 이 펠루카 하게 되면 나일강이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. 저는 이제 이 펠루카를 타지 않고 이 엘리판틴 섬과 이 아스완 쪽을 오가는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요.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스완에서 엘리판틴 섬을 오가는 이곳은 이제 대중교통인 거예요. 5파운드, 뭐 저런 거는 네. 몇백 파운드. 어쨌든 이 바람을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오가던 펠루카가 있고, 또는 이제 현지인들이 이렇게 오가는 이 시내버스. 네, 특히 이제 이 아스완 지역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누비안인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로부터 그 전통적인 인종 있죠. 이제 누비아인들이 사는 땅인데 아주 특히 이 누비아인들의 이 삶은 아스완을 중심으로 고대 북아프리카의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럽니다. Thank you. 자, 드디어 엘리판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이 엘리판틴 섬이야말로 이제 나일강의 가장 그 상류에 접한 곳이면서 아, 예, 제가 이제 엘리판틴 섬을 가기 전에 세상에 이게 네. 여기 면 짜는 거 그렇죠. 여기. 네, 아주 아주 이 도구만 봐도 아,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이들의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면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제 염소 털이나 이제 또 양, 특히 낙타 이런 털들을 예. 이용해서 오. 그대로부터 실을 만들어서 이제 뭐 텐트라든지 또 매일 의상 옷이라든지 오. 정말 누비아인들의 삶을 볼 수가 있고, 또 잘 짜여진 이런 면을 통해서 이 누비아인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. 딱 보네요. 미끄러지게 오. 이렇게. 네. 야, 정말 누비아인의 장인 정신이 네. 깃들어 있는 뭐 이 면을 전통... 짜는 이 기계는 뭐 전 세계에서 비슷하지만 특히 누비아인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. 이
손이라든지 발 놀림, 아, 뭐 평생을 이렇게 짜온. 그러면서도 이 면을 통해서 누비아인들의 삶과 전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아주 면이 되게 보드랍고 또 이 염소털이나 낙타는 좀 이렇게 거칠기도 하지만 이 색감이 또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단 아주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엄마 선물이에요. 예, 네 하나 사라고 제가 권했고 특히 누비아인들의 이 집을 방문해 봐도 굉장히 그 일반 이집트인과는 달리 굉장히 화려한 색감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또 벽에조차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 이 밋밋한 사막에 살면서도 이 화려함을 찾으려고 했던 누비아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고 자 드디어 이제 엘리판틴 섬에 이 유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면서 입구 한켠에 이 엘리판틴 섬에서 발굴된 것들을 전시에 놓은 것을 보는데 정말 엘리판틴 섬은 이 신들의 섬이라는 걸 느껴지고 또 이곳에서도 뭐 이집트인의 석관, 누비아인들의 석관, 심지어 로마인들의 석관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이고요. 특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크놈 신전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이 크놈 신전이 중요한 것은 이 파피루스의 기록에 5세기경에 유대인들의 이 신전, 성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이 되었어요. 이후에 발굴을 통해서 끝내 지금까지 유대인 그 신전의 모습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비안 사람들의 결혼 계약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이미 이 누비안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. 네. 특히 이곳에는 이제 투트모스 3세, 또 투트모스 4세, 또 람세스 2세의 신전이 있었죠. 그러면서 꼽틱 교회도 있었었고, 그러니까 이 엘리판틴 섬은 이 아스완에서 굉장히 홀리, 신성한 곳이었습니다. 특히 주후 이제 6세기, 7세기 가장 꼽틱이 번성했을 때에 교회와 수도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. 또 누비아인이나 이 애굽인들의 특징인 이제 그런 그 화장술도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. 특히 샌들 돼 있고 또 이렇게 로마 시대 때의 동전. 이게 이 엘리판틴의 로마 시대 때의 동전이랍니다. 야 이거 부자는 되게 역사를 두고 들고 다녔겠어요. 예, 역사를 두고 아스완은 굉장히 중요했던 또 이 수비대로서도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고도 합니다. 네, 이 엘리판틴의 크놈 신 이렇게 생겼습니다. 크놈 신. 이 크놈 신은 이 창조의 신이라고도 하면서 금류 즉 이 아스완의 굉장히 그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크놈 신이고 아 또 여기는 화장이죠. 미러, 통통. 하여튼 고대로부터 화장을 해오던 도구들.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또 청동 거울. 미러. 이걸 아주 만질만질하게 문지르면 이 거울로 사용했었고 고대의 화장품 통. 투박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고대 애굽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작지만 엘리판틴 섬을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박물관이고요. 자 이제 현장으로 올라왔습니다. 네, 이곳에 많은 신전들의 역사가 있었는데 저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일로미터라고 하는 이 나일강의 수위를 재던 것인데요. 아니 이게 얼마나 이 성지와도 관련이 있는지 이 갈릴리의 오병이어 기념교회라든지 나사렛 인근의 이 찌뿌리에 그 바닥 모자이크에 나일로미터가 여기가 그려져 있습니다. 유명한 나일강의 수위를 재는 나일로미터인데 한번 아래까지 내려가 볼게요. 네, 이 나일로미터 수위가 그 해의 풍작이냐 흉작이냐를 예측할 수 있고 로만 시대, 로만. 그러니까 지금 하이댐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저 밑으로 내려갔지 하이댐을 막지 않았을 때는 통상 여기까지 차 있었던 거예요. 야, 그리고 이렇게 9, 1, 9, 2, 9, 3, 9, 4. 그런데에
나일루미터 표시해 놓은 나일루미터는 이제 고대 헬라어와 그다음에 이집트 그 숫자로 표시가 그러니까 되어 있죠. 이 나일강의 네. 수위가 왜 중요하냐면 매년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5월에 대홍수가 이제 생기면 그 나일강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고 특히 이 나일강이 범람을 통해서 이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홍수 때 실려 내려온 좋은 흙이 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통해서 나일강변에 이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야 그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데 그 기본 수위가 기본이 그렇죠. 8m래요. 그러니까 8m에서 더 내려가면 홍수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기근이 들고 또 그보다도 또 훨씬 높으면 또 홍수가 너무나 나서 이 삶의 그렇죠. 모든 게 다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이 나일강의 미터는 이거를 통해서 올해의 농사에 흉년이 들 것이냐 풍년이 들 것이냐를 예측을 하고 고대로부터 이집트 정부가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 수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 이집트나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죠. 맞아요. 전국의 95%가 사막인 이 이집트가 비옥한 곡창지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형성된 비옥한 토지에 정말 많은 이 농작물과 대량의 생산을 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거죠. 내려와서 정말 막네요. 네. 어쨌든 이 고대로부터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은 바로 이 아수안에 있는 엘리판텐 섬에 히피가 거하는 동굴에서 솟아난다고 믿어왔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이집트 특히 남쪽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 나일로미터를 통해서 정말 그 애굽의 아주 기본적인 문화의 근원지임을 농사의 근원지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일로미터에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맞이하는 곳이 또 가장 높은 정상의 크놈 신전입니다. 아주 주신이죠. 엘리판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크놈 신전이 있었었고요.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나일강에서 배를 타 건너와서 이렇게 와서 크놈 네. 신전이 있죠. 그러니까 이 엘리판틴 섬에서 가장 높은 정상의 신전이 바로 이 크놈 신전입니다. 그러나 나에게 가장 관심 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. 순양의 머리 같기도 한 이렇게 돼 있는 저것이 크놈 네. 신. 바로 이 크놈 신전의 주인입니다. 이제 크놈 신전을 향해서 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네.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크놈 신이 이곳에서 드셨대요. 이야. 어쨌든 엘리판틴 섬은 정말 신들의 섬이다 할 정도로 가장 홀리했던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탁 쳐서 죽여서 신께 드렸던 장소죠. 이게 제단입니다. 아, 바로 이것이 이제 웅장한 정면에 신전을 장식했던 대리석 건물입니다. 이렇게 이 신의 네, 비록 일부만 남았지만 신형 문자가 이렇게 예, 이렇게 또 신전에 이제 다양한 그 신의 이름과 클레오파트라 또 다양한 또 파라오들의 그러한 이름들이 이렇게 있고요. 자, 이 섬치고는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스완 지역에서는 가장 신성시했던 엘리판텐 섬 그러면서도 과연 왜 이곳에 유대인들이 거했으며 정말 유대인들이 이곳에 신전을 세웠을까 또 그 세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 정말 많은 정말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엘리판텐 섬 바로 이게 이제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이잖아요. 그러니까 애굽에서 흙벽돌을 보면 바로 애굽에 종살이했던 히브리인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는 이 애굽에서 이 흙벽돌을 보면
이 430년간 종살이 했던 히브리 노예들을 떠올리게 되는데, 또 그만큼 이제 그 홍수 토사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돌보다는 흙을 통해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고, 정말 이곳에서 고역 끝에 애굽을 탈출해 나온, 아 그런데 이 엘리파텐 섬의 남쪽에 지금도 여전히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. 아주 예, 아주 능숙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제 틀에 딱 하나만큼의 흙을 뭐 오랜 숙달된 경험 속에서 이 정도의 흙을 딱 해서 틀에 싹 넣어서 그리고 말려서 이 건축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은 3천 수백 년 전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문화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. 아마 이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애굽, 이집트를 여행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특히 이제 현대 건물도 많지만 고대로부터 오던 흙 건물들은 그대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전히 흙을 빚어서 벽돌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예, 뭐 곳곳에서 흙벽돌로 된 고대나 현대의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심지어는 이제 엘리판틴 이 박물관 유적지를 내려오면서도 곳곳에서 애굽의 흙벽돌이잖아요. 속에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흙벽돌을 노역을 했던 흙으로 된 벽돌. 야, 어떤 벽돌 하면 네,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생각이 납니다. 그렇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판틴을 나오면서 지금 현대에는 뭐 일반 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 배를 보면 역시 나일강의 주요 교통 수단 중에 하나였고, 또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니까 있지만 또 현지인들도요, 현지인들도 실제 이렇게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오고 건너가기도 하면서 상류 하류를 오가면서 현재에도 계속된 주요 교통수단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, 뭐 수없이 많은 배를 타게 됩니다. 뭐 아수안 또 룩소 지역을 다니면서, 자 저는 이제 다시 동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, 이게 현지 대중교통인데 이게 누비아인들이고요.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엘리판틴 섬에 살아요. 그래서 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에 사는 오가는 많은 현지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. 특히 누비아인들. 그리고 이제 매일 이 강을 건너서 학교로 오가는 학생들도. 자, 다시 이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나일강의 펠루카. 정말 오래된 고대 도시이면서 현대에 많은 즐거움을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저는 이제 다시 이곳에서 이게 이제 반나절 택시를 탔는데 이게요 40년대 때요, 퓨저요. 그러면서 이건 페라리지. 저 후덕한 아스완의 택시기사 아저씨, 또 차는 오래됐지만 아주 뭐 고장나거나 서지 않고. 아 그리고 요곳이 이제 꼽틱 교회인데요, 이 무슬림의 나라이기이면서도 꼽틱, 전통적인 기독교는 여전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. 네, 꼽틱교의 웅장한 본부와 같은 건물을 하나 봤고요. 이제 무엇보다도 이 아스완 하게 되면 채석장으로 유명해요. 강한 화강암을 활용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채석장을 찾는데, 이 택시기사가 야 여기서 이 사탕수수 음료 한잔 하자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툭툭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활용한 택시예요.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여행에 중요했는데, 자, 이 사탕수수는 정말 대단위적으로 재배가 되고요. 그러면서 굉장히 저렴하고 그 어떤 음료보다도 가장 이 에너지원이에요. 툭툭 쳐서 강한 기계에서 이제 압축을 해서 짜낸 사탕수수 한 잔. 특히 무더운 여름일수록 굉장히 아주 뭐 정말 그 어느 음료보다도 저에게 힘과 즐거움을 줬던 거죠.
사탕수수 주스. 아우 정말 잊을 수 없어요. 아수한 네, 뭐 현지인들도 사탕수수 주스는 최고로 네. 아수안의 이집트인과 누비아인들이 사는 모습이고 네 저는 이 택시 문쪽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저렴했어요. 웬만큼 영어할 줄 아는 택시 기사보다 전혀 영어는 못하지만 또 이런 차는 관광객들도 잘 안 타는데 아주 아수안의 답사를 즐겁게 해줬던 현지 택시. 저는 지금 아수안의 고대 채석장에 와 있는데 이 아수안이 유명한 것은 전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이 화강암을 캘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그 유명한 피라미트의 그 돌도 바로 이 아수안에서 그렇죠. 채석을 해서 수백만 개의 돌을 이 나일강의 범람 때 이동을 해서 피라미트를 건축한 거죠. 그렇죠. 보세요. 예. 거의 800, 900km까지 이 나일강의 뗏목에 돌을 실어서 하나씩 날라서 건설했다는 것. 자, 그다음에 이제 채석장 안으로 본격 이제 들어와 보는데 뭐 무엇보다도 이 채석을 그 옛날 어떻게 했을까? 이 정이나 거대한 돌을 옮길 포크레인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제 돌을 쬐겨서 가져갔냐면 먼저 이 돌을 이렇게 홈을 내요. 홈을 낸 다음에 여기에 나무를 박고 그리고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불어나면서 이게 동시에 착 쬐겨지는 거예요. 그 나무에 부푸는 힘을 이용해서 일률적으로 돌을 채석을 했는지 참 이집트 고대 애굽인의 지혜는 놀랍습니다. 그러게요. 어떻게 이 약한 나무가 부풀면서 강한 이 돌을 갈라지게 하는지 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석을 했다는 것도 참 고대 이집트인의 지혜일 수가 있겠고요. 이 채석장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거대한 미완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아마 이 채석을 하던 중간에 금이 가서 더 이상 이제 쓰지 못하고 방치된 네. 미완성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. 아수안에 와 보면 룩소라든지 카이로 기자의 피라미트라든지 거대한 이 대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이 아수안이라고 합니다. 네. 네, 이 미완의 오벨리스크도 대단하고 이곳에 채석을 해서 거대한 룩소와 피라미드를 건축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. 어쨌든 지금 이제 이집트 하게 되면 애굽 이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할 때 이 수에네는 현대의 아수안 그 믹돌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.